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만큼 독보적 명품 보이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무이 독보적 존재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아버지를 도와 배를 타기 시작한 초보 어부 박서진은 17살이었습니다. 선장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25kg 미끼 포대를 나르는 모습이 정말 기특한데요. 험한 밴일이기에 17살짜리 소년이 뭘 할 수 있겠냐마는 박서진이 하는 일은 정말 많았습니다. 미끼가 햇빛을 받아 잘 녹게끔 하는 것이 박서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박서진의 아버지는 어떤 미끼가 좋은 미끼인 줄 아나?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박서진은 냄새 안 나는 거라고 대답하며 아버지를 만족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배를 몰며 도착한 곳은 사천 앞바다였는데요. 물길이 세고 바닥에 자갈이 많은 곳이 황금 어장이라고 합니다. 아들 박서진이 장어용 긴통발바에 미끼를 넣으면 아버지가 통발을 바닥에 넣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600개의 통발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 한번 엉키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한창 공부를 해야 할 17살에 밴일을 시작하게 된 건 아빠와 함께 배를 타던 어머니가 자궁경부암 3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엄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엄마 대신 배를 타야겠다고 결심을 한 박서진이었습니다. 통발 600개를 설치하고 나면 다시 끌어올릴 차례인데요. 이때 박서진은 핸드폰을 스피커와 연결해 자신의 피로회복제인 노래를 틀었고 노래의 장르는 트로트였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아버지의 흥을 돋웠습니다. 박서진은 노래를 부르며 고기는 안 잡혀도 항상 음악은 옆에 있으니까 외롭거나 힘들 때 항상 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래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다라고 말했고 박서진의 아버지도 서진이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니 귀는 즐겁다라며 아들의 노래에 흥이 났습니다. 노래가 위로가 된다는 걸 벌써 깨달은 17살 박서진. 박서진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다지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서진의 어머니는 한창 놀 나이에 밴드를 도와주는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는데요. 이런 어머니에게 박서진은 엄마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라며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어머니도 박서진에게 엄마가 병 다 나을 때까지 좀만 더 고생해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박서진의 꿈은 트로트 가수였는데요. 라디오 노래자랑에 응모하여 서울로 올라가 녹화 방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제 노래 실력을 보여주고 시험해보려고 힘들어도 서울로 가는 거예요 라며 트로트 가수에 대한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노래자랑에 참여한 인원은 8명. 그중 박서진은 시계 바늘을 열창했고 장원을 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서진은 우승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이렇게 사는 거 별거 없으니까 라며 어머니를 응원하며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부모님을 도와 밴 일을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려지는 소년 박서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진 어머니의 병은 자궁경부암 3기인데요. 하루빨리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낮아 항암치료가 불가능했고 그만큼 어머니의 체력이 항암치료를 견디지 못할 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가족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진은 분주하게 라디오 주파수를 맞췄는데요. 1부에서 참여했던 라디오 노래자랑 주창원 본선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서진이 부를 곡은 우리 어머니라는 노래로 어머니를 위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박서진은 어머니께 라디오를 들으라고 말한 뒤 아파트 경비실로 뛰어갔는데요. 박서진의 집에는 유선전화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유선전화를 빌려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서진의 꿈을 향한 열정은 대단하네요. 박서진은 라디오 노래자랑 주장원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곡을 멋지게 불러냈고 이를 듣던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박서진의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자식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흐뭇하다며 빨리 낳아서 아이들을 멋지게 키우자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듣고 있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며 꺼내져 있는 형들의 사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형들도 같이 라디오 들으라고 라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서진 가족에게는 슬픔이 있었는데요. 박서진의 두 형이 갑상선암과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두 형들의 죽음은 어린 박서진을 철들게 하였습니다. 박서진은 과거와 비교해서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은 같지만 개념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가수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 병을 고치고 빚도 갚고 시골에 작은 집을 지어서 화목하게 사는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수가 되어 어려워진 형편의 집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박서진은 아버지에게 사는 게 별거 있느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내가 효빈이를 제 엄마 아프고 나서 고생을 시켜서 그런가 사는 게 별거 있느냐라고 그러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17살 먹은 게 무슨 세상살이를 안다고 저런 소리를 부모 앞에서 할 거라며 아픈 가슴을 달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은 아버지를 찾아 나선 박서진. 박서진은 아버지를 찾고 빨리 가자며 말을 했고 아버지는 효빈아 이제 우리 살자라며 답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박서진의 사는 게 별거 있느냐라는 한마디가 아버지에게는 정말 속상한 말이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박서진에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효빈이가 밝게 티없이 밝게라고 말했고 이에 박서진은 앞으로 밝은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서진의 17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버지는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17살 생일을 밤바다 한가운데에서 축하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 비린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봉투에 싸서 숨겨놨습니다. 박서진이 모르게 하기 위해 숨겨놓은 케이크가 쏠리고 줄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박서진의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하였는데요. 아버지는 박서진에게 아빠 도와준다고 생일도 집에서 못하고 배타게 해서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아버지의 말에 박서진은 아빠는 이렇게 배에서 생일을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17 생일이 추억이 되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배에서 케이크를 먹었으니까요 라며 아버지에게 고마움 진심을 전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박서진은 바다 일을 하러 나왔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이 전해져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박서진의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고생을 시켜서 저런 말을 한다고 자책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밝은 노래는 불러드리겠다며 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밤바다에 배가 멈춰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난관을 이겨낼까요? 어부 생활 25년인 아버지. 웬만한 배에 고장은 고칠 수 있는 아버지가 수리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오는데요.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아버지는 지인에게 신형 시동 모터를 주문합니다. 육지에서 부품을 공수받아야 수리가 가능했기에 그때까지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었지만 오늘 조업은 여기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뒤 주문한 신형 시동 모터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고 이를 받으러 가는 박서진. 육지와 배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행이지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바다 위에서 더 오래 표류할 뻔했는데요. 신형 시동 모터에 무게는 무겁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어린 박서진에게는 벤일이란 알면 알수록 고된 상황의 연속이네요. 아버지는 비좁은 공간에서 부품을 갈아 끼는데요. 자리는 옹색하고 시간은 더 걸립니다. 한참을 고생한 아버지 덕분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는데요. 바로 다시 장어잡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멈추고는 다시 기계실 쪽으로 갔는데요. 이번에는 작업장 위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막대와 연결된 부품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박서진의 물음에도 답이 없는 아버지. 아버지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사이다를 왜 찾고 박서진은 허둥지둥 사이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저혈당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이다를 드시고도 힘든 기색에 역력한데요. 박서진은 약이 있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약 타놓지 않은지 두세 달 된다라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갑작스럽게 심한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배를 두 번이나 수리한 게 영향이 됐나 봅니다. 박서진은 배를 돌려 육지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두 달이나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요. 함께 지내면서도 일을 챙기지 못해 박서진은 더욱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아버지와 박서진. 박서진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아버지는 아빠 조금 쉬면 괜찮다라며 놀란 박서진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박서진은 많이 놀랐나 봅니다. 박서진은 형 둘을 보냈는데 그렇게 몸을 안 챙기면 아빠도 따라갈 수도 있잖아라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은 박서진과 아버지. 혈당 체크를 하고는 간호사는 의사와 상담을 권유했는데요. 병원을 두 달 만에 찾은 아버지. 어머니의 암 발병과 맞물리는 시기였습니다.
의사는 당뇨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 조절이다. 약, 식사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병증이 안 온다라며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요. 아무래도 박서진이 아버지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온 박서진은 아버지에게 몸 건강히 챙겨야 한다. 또 그때처럼 쓰러지면 안 된다라며 아버지에게 건강을 챙길 것을 약속받았는데요. 어린 박서진에게는 아버지의 건강 악화가 정말 무섭습니다. 박서진은 지역 마라톤 대회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박서진은 무대란 것은 저에게 영양제 같다. 저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 영양제 맞은 듯이 피로가 없어진다라며 무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사천 마라톤 대회 폐막식 무대를 올랐는데요. 공연 시작 전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찾아와 박서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을 보러 온 어머니와 가족에게 힘을 받고 멋진 공연을 했는데요. 무대를 내려오자 부모님의 칭찬에 기분이 벅찬 17살 소년의 모습을 보여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가수 박서진을 응원합니다.